우리 첫 수업은 일단 이 몽키 테니스의 색깔, 그러니까 이 테니스를 치는 방법도 좀 몽키 테니스의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몽키 테니스 색깔은 뭐 테니스 잘 치는 방법이 색깔인데 어떻게 잘 치느냐를 근데 첫 어떻게 잘 치느냐를 오늘 처음에 강의를 하는데 이게 테니스를 치는 타법, 공을 치는 타법이 있어요. 네. 우리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게 흔히 우리 초보 때 입문해서 배우는 타법들이 단순히 미는 타법을 배우죠. 그죠? 앞에서 밀어줘락하는 타법을 배우죠. 그죠? 근데 자, 우리가 공을 치기 전에 공이 임팩트를 두고 공을 맞는 부분을 두고 공에 맞아 여기서 공을 치는 힘 쳐서 보낼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공을 이렇게 쳐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뒤에서 앞을 힘을 줘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뒤에서 쳐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시범을 보여줄까요? 자, 우리가 흔히 배우는 것들이 초보 때 처음에 이제 입문을 하면 이제 앞을 맞으면서 밀어줘라고 하는 임팩트를 많이 배우죠, 그죠? 자, 보세요. 이걸 알아야 오늘 수업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이렇게 밀어주는 그죠? 앞을 이렇게 밀어주는 임팩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뒤에의 힘으로 여기를 이렇게 때리는 임팩트가 있어요. 그죠? 근데 수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앞을 힘을 쓰는 부분이 조금 저레벨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쓰는 게 고레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가 앞을 미는 힘으로 공을 치면 우리가 간결해 질 수가 없어요. 앞스윙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왜? 우리가 공을 보내는데 최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 뒷부분에 힘을 많이 생성시키지 않고 이 앞을 밀면은 스윙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뒤에서 이걸 공을 뒤에서 만들어서 요거를 이렇게 살짝 쳐주는 느낌으로 치면 공 스윙이 간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그래서 로딩이라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공을 치기 전에 힘을 모으는 부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저 몽키 테니스에서 원래는 강조를 하는 거는 이 뒷부분의 힘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 뭐 앞에 이거는 전부 다 저레벨들이니까 예.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물론 나중에 게임에 실전에서는 이 앞을 밀어서 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뭐 템포를 조절하거나 공을 내가 천천히 보내고 싶을 때 또는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을 때 느리게 보내고 싶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수준으로 봐서는 이 앞에 거는 다 하고 계시는 거고 그죠? 좀 더 뒤에서 우리가 간결하게 공을 치려면 이 뒷부분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뒷부분에 힘을 쓰기 위해서 리버스 포핸드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장르는 리버스 포핸드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와 리버스 포핸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의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버스 포핸드를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레드몽키 님한테 오늘 배우실 거예요. 자 리버스 포핸드 시범을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이렇게 오른쪽 머리 뒤로 올리는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도하에 이 리버스를 치면 자 보세요. 리버스를 치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튕구는 느낌이 나요. 오케이. 근데 우리 대부분의 요거를 배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밀렸을 때로 쓰는 걸로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 리버스를 이렇게 우리가 몸을 뒷부분에 힘을 주어 뒷부분의 힘으로 임팩트를 조금 가격시키는 튕겨주는 이 타법이 리버스라는 거예요. 왜 리버스를 배워야 되냐면 자 간결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왜 간결해야 되냐면 공은 날카롭게 치고 그 다음에 내가 템포를 나누기 위해서 날카롭게 쳐야 돼요. 자 그러면 템포를 어떻게 나눈다. 자 내가 간결해야지 이렇게 빨리 치고 그 다음에 내가 간결해야지 이렇게 늦췄을 때도 이렇게 임팩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스윙이 내가 앞에서 미는 임팩트로는 이거는 꿈에 자다 깨도 못 치는 이거는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모은 힘으로 튕구듯이 치는 게 리버스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자 템포를 조절한다. 빨리 치고 늦춰 쳤을 때 나중에 이 리버스를 못하면 늦췄을 때 밀려요. 오케이? 그래서 리버스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공을 상대방한테 받으라고 줘도 어려운 공을 치는 게 잘 치는 거예요. 내가 빈 곳에 쳐가지고 빈 곳을 보고 빼려고 치는 테니스가 아니고 갖다 줘도 못 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공 치는데 부담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리버스 포인트를 좀 배우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고 재미가 있죠. 그죠? 왜? 템포를 변화를 주면서 상대방이 좀 이렇게 덜그덕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박사님 맞죠?
예, 보십니까? 예, 고럴 때부터가 테니스가 진짜 재밌어요. 예, 그때부터 내가 뭔가를 내가 공에다가 임팩트에다가 힘을 줄 때와 내가 이 템포를 나눌 때, 그다음 빨리 칠 때, 느리게 칠 때, 늦춰 칠 때가 진짜 재밌죠. 근데 이거를 못하면 그냥 계속 공을 세게밖에 안 치는 거죠, 그죠, 팀장님?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같은 앵글을 치더라도, 그죠? 같은 앵글을 치더라도 해서 이렇게 빠르게 치고, 그다음에 여기서 기다렸다가 한번 늦게 치고가 들어가면 상대방은 줘도 못 쳐,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리버스를 배우는 겁니다. 자, 팀장님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네 개씩. 네 개씩? 네, 네. 우린 또 야박하지 않으니까. 리버스입니다. 어, 리버스 치라고요? 야간처럼 쳐야죠. 흉내 한번 해봅시다. 방금 본 대로 흉내 내면 돼요. 흉내 한번 해봅시다. 네, 그렇지. 자, 오케이. 오케이, 다음. 제필이 형, 하여. 순서대로 나오시면 돼요.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힘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렇지. 앵글. 네 개씩입니다. 네 개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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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요 요로 쭉 가시면 되겠네. 이거 갖다 가다가 다 해야 되겠는데. 오케이. 근데 여기 지금 계시는 오픈부 사람들은 어 조금만 해도 돼. 오픈부 사람들 조금만 해도 돼. 다음. 공차 막 부기. 안 돼, 안 돼. 뭘 뭐야, 치면 안 돼. 아니, 그만 가까이 올려라. 잘못 머리 때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첫날 훈련 바로 그냥 정렬. 오케이, 오케이. 설명 다시 해야 됩니까? 공은 못 치셔도 됩니다. 통과. 아니 그래도 네 개를 쳐야 되지. 통과. 되는 사람들은 더 기회를 안 줘도 돼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좋아 좋아 좋아. 어이. 그러면은 후남이 하고 정선진 씨는 어, 내 따라오고 아, 제필이 형까지 상범이 좀 배우고 그다음에 문사장님도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다 배우고 박지찬 쌤도 배우시고 박찬준 쌤 오시고 네 명. 네.